강조형 일자리 사업이 타결된 지 43일 정도 되더라고요. 예. 강조형 일자리가 가지고, 일자리 사업이 가지는 의미는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우선 이제 강조형 일자리는 우리나라에서만 처음인 게 아니고,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는 지자체 주도의 사회 대통합형 노사 상생 모델이에요. 그러니까 전혀 누군가가 가지 않는 길을 가다 보니까 협상이나 진행할 때 애기치 못한 일들이 많이 발생을 했죠. 그래서 타결하는 데까지 많은 어려움이 있었다. 이거는 광주 시민들이 또 하나의 새로운 역사를 만들었다 하는 그런 점에서 의의가 있고요. 두 번째는 원래는 이게 강주 청년들의 일자리를 만들기 위해서 시작됐지만 이제는 한국 경제의 미래가 걸린 대한민국의 새로운 희망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한국 경제가 지금 어렵잖아요. 특히 일자리는 만들어지지 않고. 그래서 강주형 일자리가 고비용 저효율 구조라고 하는 한국 경제의 구조적 문제를 치유할 수 있는 대안으로 제안이 된 겁니다. 그래서 이제 대통령을 비롯한 중앙정부 그리고 정치권도 초당적으로 지원해주고 온 국민이 성원해 준 것이죠. 이것이 무슨 강주의 일자리 만드는 것에 국한된다면 이렇게 전국적으로 범정부 차원에서 초당적으로 지원을 했을 리가 없지 않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의의가 크고 이제 강주형 일자리가 타결되면 강주에 12,000개의 일자리가 만들어질 뿐만 아니라 이거는 강주를 뛰어넘어서 이제 그 한국에서 투자하면 수익 내기도 어렵고 노사 분규 때문에 사업하기 어렵다 해서 애국으로 나가자 이런 생각을 가졌던 투자가들에게 이렇게 우리나라에 투자를 잡아두는 효과가 있고 이미 이제 애국에 투자했던 사람들도 많이 있잖아요. 그분들도 야 이제 우리 그 본국으로 돌아가도 되겠구나 하는 그런 리쇼링 효과도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봅니다. 부족한 자본금을 채우기 위해서는 새로운 투자자를 찾아야 합니다. 따라서 국내 대기업의 참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선 말씀하신 대로 그 자기 자본이 2,800억이에요. 근데 우리가 한 590억, 현대차가 이제 2대 주주로 한 530억 투자하니까 1,680억이 이제 부족합니다. 지금은 이제 가장 중요한 게 투자자를 모집해서 상반기에 합작법인을 만드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하반기에 착공해서 2021년에 이제 자동차를 양산하는 건데 그러면 이제 투자자를 어떻게 모집할 거냐. 지금은 개별적인 기업들을 접촉하기보다는 지금은 무슨 투자해 주십시오 해야 한다고 해서 투자하는 사회가 아니거든요. 우선 투자가들이 아 여기에 투자하면 수익이 나겠구나. 지속 가능한 사업이구나. 이런 확신을 줘야 돼요. 그래서 3일 회계법인을 주관사로 선정해가지고 우리 강주시 그리고 현대자동차와 이 3자가 모여서 이 사업 계획을 지금 작성하고 있습니다. 이제 투자가들에게 알릴 수 있도록. 저는 이제 크게 걱정을 하지 않는 게 이게 중앙정부가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고 또 그랜드 이 저 글로벌 브랜드를 가진 현대자동차가 투자도 하고 또 기술 지원도 하고 현대자동차 이름으로 판매도 하고 또 사후 애프터 서비스도 제공하거든요. 그렇게 하고 있고 또 지자체인 강주가 보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곳 저곳에서 뭐 사업적으로도 그러고 또 미래 발전 가능성 측면에서도 그러고 많은 사람들이 참여하리라고 보고 있고요. 그래서 크게 우려하지는 않는데요. 그래도 적극적으로 노력은 해야죠. 구체적으로 지금 뭐 개별 기업들을 구체적으로 접근하는 단계는 아니에요. 지금은 그분들에게 제시할 이 투자 사업의 큰 픽처, 사업 계획, 수익성, 지속 가능성 이런 자료를 만들고 있고요. 이게 되면 이제 공고를 할 겁니다. 공고하고 나서는 구체적으로 저희가 이제 접촉해서 참여를 시킬 겁니다. 자동차 합작 법인이 설립되면 완성차 공장에서 2021년부터 1000cc 미만 경형 SUV 차종을 생산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국내 경차 시장 규모로 볼 때 완성차 공장이 수익성과 지속 가능성을 담보하려면
새로운 수출 시장을 개척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결국 가장 중요한 것은 가격하고 품질입니다. 예를 들면 2012년에 경차가 실제 한 20만 대가 팔렸거든요. 지금 이게 한 7만 5천 대로 떨어졌습니다.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수요라고 하는 게 딱 고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값이 싸면서 품질이 좋으면 수요는 늘어나는 것이고 그 반대의 경우에는 수요가 줄어드는 것이거든요. 근데 우리가 하고 있는 이 경차는 지금 완성차 공장들의 평균 연봉을 보면 9천만 원이 넘거든요. 근데 우리는 초임 평균 연봉이 3,500에서 시작을 합니다. 거의 그러니까 뭐 절반 수준도 안 되고 그렇기 때문에 가격 경쟁력이 있는 것이고요. 현대차가 지금 유일하게 이 경차를 생산을 안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현대차가 오랫동안 기술 개발을 해서 경쟁력 있는 품질의 경차를 생산하기 때문에 저는 국내 수요도 있을 것이고 동남아시아나 이런 저소득 국가들 이런데 수출 수요도 늘어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뭐 이거는 아직 얘기할 단계는 아닙니다만 우리가 북한하고 경제 교류가 이제 긴밀해지면 북한에서의 수요도 많이 있을 걸로 생각을 합니다. 현재는 경차인 SUV 내연차로 시작을 하지만은 앞으로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전기차나 수소차 이런 미래형 자율주행 차량의 생산 라인이 도입돼야 한다고 하는 지적이 있습니다. 생산 라인의 교체가 가능할까요? 현재 전기차나 수소차는 수익성도 없고 수요도 많지 않고 경쟁력도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작은 경차 내연차로 시작하지만 앞으로 자동차 그 산업의 미래 환경 변화에 대비해서 적절한 시점에 이 친환경차 라인도 증설을 할 것입니다. 이번 우리가 만드는 공장의 특징이 뭐냐면 유연화와 디지털화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공장을 친환경 미래 자동차로 전환하는데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차체나 이런 것은 뭐 친환경차나 기존 내연차나 큰 차이가 없고 엔진 부분인데 엔진 부분도 이제 최대한 유연화 할 것이고요. 디지털화 할 것이고 또 그런 엔진 부분은 상당 부분이 예주입니다. 예주해 가지고 와서 장착하기 때문에 전문가들하고도 많은 토론을 했는데 이 내연차로 시작하더라도 미래 친환경차로 증설하거나 전환하는 데는 전혀 문제가 없다 하는 그런 결론을 얻었습니다. 최근 빅그린 산단에 친환경차 부품 인증센터를 유치했습니다. 강정 일자리 사업과 어떻게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습니까? 이미 이제 현재 우리 강규는 그 제2의 생산량 면에서 보면 자동차 도시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이제 10만 대 새로운 그 공장을 유치를 했고 미래 자동차 산업의 방향은 친환경차인데 유일하게 강주가 친환경 자동차 부품 인증센터가 이제 유치가 되거든요. 그렇게 되면 친환경 부품을 만드는 부품 공장이나 자동차 완성차 공장이 아무래도 강주에 매력을 안 가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친환경 자동차의 메카 도시로 강주가 이제 만들려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게 우리가 지금 추진하고 있는 강주형 일자리 모델의 첫 번째 사례가 이번에 자동차 공장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강주형 일자리 사업하고 이 친환경차 이번에 친환경 부품 공장 부품 인증센터 유치한 것하고는 매우 긴밀하게 연결이 돼 있는 것이죠. 민주노총은 임금 하향 편준화 등의 이유를 들어서 강주형 일자리 사업을 반대하고 있습니다. 한국노총의 참여만으로 노사 상생도시 강주라고 하기는 부족합니다. 민주노총을 대화의장으로 불러낼 방안이 있습니까? 이 강주형 일자리가 되면 우리의 임금이 낮아지지 않을까 이렇게 걱정해서 반대하는 것은 지금 수많은 청년들이 일자리가 없어서 고통받고 있는데 다소 그 기득권자들의 이기적이다. 이기적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고 또 미래를 보지 못하는 단견이나 또 일부 오해에서 비롯된 것도 많습니다. 국가가 선제적으로
대비를 해야 되고 돌파구를 마련해야 되는데 그게 강주형 일자리예요. 그러니까 강주형 일자리는 현재 있는 일자리를 이어보는 게 아니고 오히려 현재 있는 일자리의 지속 가능성을 높여주고 새로운 일자리를 만드는 것이고 그리고 이거는 제조업에 새로운 활력소를 불어넣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부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자동차 산업에 위기를 가져오는 게 아니고 위기에 빠져 있는 자동차 산업에게 새로운 동력을 불어넣고 활력소를 불어넣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이게 이제 자리를 잡아가면 저는 이제 민주노총도 참여를 하리라고 생각을 하고요. 우선 이제 그런 면에서 제가 1월 14일 날 노사 상생도시 광주를 선언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는 노사 상생도시는 어떤 도시냐면 노동자들에게는 일자리를, 안정된 일자리를 드리고 투자가들에게는 적정한 수익을 보장해주는 노동이 존중받으면서도 사업하기 좋은 그런 도시를 만들자는 겁니다. 그래서 시 산하에 있는 노사민정협의회에서 이번 강주형 일자리 사업뿐만 아니라 우리 강주 지역에서 발생되는 노사 분규에 대해서 예방도 하고 중재도 하고 조정도 하고 해결하는 그런 역할을 할 것입니다. 그러면 생각해 보십시오. 강주에 가면 임금도 적정화돼 있고 노사 분규도 없는 산업 평화도시고 이렇게 되면 사람과 돈과 기업이 강주로 이제 몰려올 것이다 하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 이것이 이제 강주를 뛰어넘어서 그러니까 강주형 일자리가 지금 시작은 자동차 산업에서 있지만 이게 다른 산업으로 확산되고 광주 이외의 지역으로 확산되고 그리고 노사상생도시 강주가 다른 도시로 확산되면 이제 강주가 새로운 대한민국이 새로운 경쟁력을 갖게 되는 것이죠. 최근 여론조사기관에서 발표한 광역단체장 직무수행평가에서 시장님이 특광역시장 중에서는 1등을 하셨습니다. 이런 좋은 성적을 받으셨는데 이런 결과의 배경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수십 년, 짧게는 수년 동안 해결하지 못해가지고 지역사회에 많은 문제를 야기했던 그런 현안들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뭐 도시철도 2호선 건설은 16년 동안이나 논쟁을 했고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이 강주형 일자리 문제 이것도 4년 이상 논쟁을 해왔던 것이고 그리고 광주역이 KTX가 들어가지 않음으로 인해서 거의 지금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이게 중앙정부의 도시재생 뉴딜 사업으로 선정이 됐고 또 성경역도 복합환승센터로 만들려고 해서 무산이 돼가지고 시민들이 걱정하고 있는데 제가 와서 KTX 투자 선도직으로 예비 타당성 조사에서 통과되고 이렇게 해묵은 현안 과제들이 하나씩 해결된 것을 시민들께서 높이 평가하신 것 같고요. 선출직, 이런 정치인에게는 무덤과 같다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혁신을 집중적으로 추진하게 되면 현실적으로는 지지율이 낮지만 역사적으로는 평가받는 그런 이제 기관장이 될 수 있거든요. 근데 이제 또 하나의 측면은 혁신이 너무 낮으면 그건 시민들이 지지를 많이 안 하고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이렇게 되면 그 혁신을 이렇게 추진하는데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양면성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혁신을 하려면 너무 지지율에 그 의식을 안아야 되지만 혁신 동력으로 확보할 수 있는 정도의 이제 또 지지율은 얻어야 되는 그런 양면이 있는데 그동안 뭐 짧은 기간이었지만 한 7, 8개월 동안 저의 성과에 대해서 시민들께서 높이 평가를 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이 높은 지지율을 혁신하는 데 동력으로 삼아가겠습니다. 특히 저는 이제 강주가 정의로운 역사를 가지고 있지만 그동안 오랜 차별과 소외로 인해서 경제적으로는 많이 낙후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시민들께서 낙후된 경제를 살리고 일자리를 만들라는 뜻으로 84.1%라고 하는 전국에서 가장 높은 지지율로 저를 당선을 시켜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